루이시라는 브랜드 다들 들어보셨죠? LCT 440과 LCT 840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콘덴서 마이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브랜드인데, 이번에 루이스에서 스트리머와 팟캐스터 그리고 뮤지션들을 위한 새로운 콘덴서 마이크를 출시했습니다. 이 거리에 따른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된 콘덴서 마이크, 루이스의 레이라는 모델 소개드립니다. 침착맨이 쓰는 마이크가 루이스의 LCT 라인이고, BTS 슈가가 루잇 LCT 540을 쓴다고 하는데, 이 LCT 라인을 기반으로 만든 루잇의 레이가 4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출시됐습니다. 레이는 스트리머와 팟캐스터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첫째로 거리에 따른 톤 밸런스 조절과 뮤트 기능이 탑재된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둘째로 영상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잡히는 그 루잇 마이크 특유의 예쁘고 감성 있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 레코딩을 하시는 보컬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높은 수음력과 고음질의 사운드, 그리고 그 특유의 따끈따끈한 음색이 있기 때문에 보컬 분들을 위한 홈 레코딩용 마이크로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루잇의 레이라는 모델을 제가 한 2-3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써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능과 장점 그리고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루이스의 레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기능,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죠. 아마 이 기술이 없었으면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렌즈를 돌려가면서 초점 거리를 맞춰야 할 뻔했어요. 레이의 아우라라는 기능은 이 오토포커스 기술에서 착안했어요. 영상과 마찬가지로 소리도 멀리서 수음할 때랑 가까이서 수음할 때 크기와 톤이 아예 다르잖아요. 가까이서 녹음하면 근접 효과 때문에 베이스 명대가 증가하면서 소리가 울리고 벙벙해지죠. 반대로 멀리서 녹음하면 소리가 얇아지고 그리고 명료함이 떨어집니다. 아우라 기능은 보컬과 마이크의 거리가 바뀌어도 음질과 밸런스를 일관되게 유지해주는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왼쪽의 버튼으로 아우라 기능을 온, 오프 할 수 있고, 거리에 따라서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마이크가 거리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마이크랑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녹화 다 하고 프리미어 들어가서 편집을 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루잇 레이의 아우라 기능을 켜놓고 방송을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훨씬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톤을 연출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 유튜브 녹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기도 했다가 또 멀어지기도 했다가 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일일이 레벨을 다 다시 만져야 되거든요. 이 아우라 기능이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뮤트 바이 디스턴스 기능인데요. 예전에 한 유명 BJ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말실수를 했다가 크게 파장이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 디스턴스 바이 뮤트 기능으로 그런 불상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도 내가 설정한 거리 밖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뮤트가 됩니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자체에 뮤트 버튼이 달려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중요한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녹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아우라나 뮤트 바이 디스턴스 같은 새로운 기능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음질이고 성능이잖아요. 루이 콘덴서 마이크는 현업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사운드이기도 해요. 앞서 침착맨이나 BTS 슈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루이스의 LCT 라인을 사용하고 계신데, 굳이 따지자면 루이스의 레이는 LCT 440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 2-3주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보컬 가이드 레코딩용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역시 수음력이 대단하고요. 명확한 음질과 선명한 사운드, 그리고 특유의 그 따뜻한 사운드가 좋았어서 저는 홈레코딩용으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음질이면 100% 만족이고요. 8dB의 굉장히 낮은 셀프 노이즈와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의 마이크 지향성으로 마이크 뒤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 지향성 때문에 마이크를 항상 정면에다 두고 녹음하셔야 됩니다. 함께 동봉된 쇼크 마운트와 이 마그네틱 팝필터, 그리고 이 윈드스크린으로 노이즈 차단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쇼크 마운트는 마이크 흔들림에 따른 럼블 노이즈를 막아주고, 이 마그네틱 팝필터는 이런 팝 노이즈를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이 윈드스크린은 야외 녹음 시 바람에 대비하기 위한 구성품인데, 이런 것들을 따로 구입하려면 또 돈이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 하나에 다 동봉되어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우라 기능과 뮤트 바이 디스턴스 기능을 탑재한 루이스의 레이, 엔지니어나 편집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저는 이 기능이 나중에 마이크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루이스의 레이는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표시된 링크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운드 앤 뮤직 홈페이지에서 LCT440 같은 루이 브랜드의 다양한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내믹 마이크,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경하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와 액세서리를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능도 좋지만 재밌는 기능이 추가된 마이크라 되게 즐겁게 테스트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따로 쓰고 있는 콘덴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탐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시 새 제품이 좋긴 좋아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미디 작곡 관련 정보와 좋은 음향 장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